잔디깎기. 아니, 나 그냥 편의점 들어갔을 뿐인데 왜 포켓몬땅 없어요? 라고 하시지. 제가 오타쿠 같아 보이시나요? 그래서 편의점에 원래 뭐 사러 들어가셨을지 궁금함. 포켓몬 빵이요. 개 어이없는 거. 오늘 운전 연수하면서 왕초보 붙여놨는데 중간에 초보가 바람에 날아가서 왕만 붙이고 다녔던 것이다. 짐이 여기서 좌회전을 하겠노라. 현재 고객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대구에서 태어남. 어려서부터 성가대에 다님. 딸은 서울에서 출산. 곧 손녀를 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 피아노를 수준급으로 침. 조상이 독립운동가. 모르는 것. 성함. 전화번호. 전화한 용건. 아침부터 죽을 뻔했다. 자취하는데 세탁기 탈수 때 덜덜 떨리다 화장실 문 막아버려서 몸통 박치기로 부시고 나옴. 이거 팬티만 입고 요염한 척하는 자세인 줄? 여드름 원인 드디어 알아냈다. 나이를 먹든 음식을 조절하든 레이저로 100만원 넘게 때려봤든 다 소용없다. 휴학하고 싹 사라짐. 그냥 사람 안색이 좋아짐. 반년에 얼굴 깨끗했던 사람들 대학원 가고 몇 달 만에 안색 창백해지고 피부 썩어서 나타남. 저 대학원생인데 교수님이 이 글 내일까지 내리래요. 교수님이 갑자기 조교실 오셔서 혹시 책 스캔한 거 텍스트 파일로 만드는 법 아냐고 물어보시는 거임. 그래서 이미지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고 구글 문서로 열면 자동 추출된다고 구구절절 설명해 드리니까 알면 너가 좀 하래. 이런 젠장.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었어. 나 시킬 줄 알았으면 모른다 할걸. 속았다. 젠장. 내 친구 별명 간호학과 피카소임. 내가 4년 연애하다가 헤어졌어. 근데 비유가 아니라 한 2주간 밥만 먹으면 구역질 나고 먹을 생각도 안 나서 맨날 물, 음료수, 술 이런 것만 마시는데 한 4-5kg가 빠지더라. 이거 무슨 병환일까 하고 팀장한테 말했더니 팀장이 사람이 밥을 30분 먹어도 소화되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 사람이 감정을 소화하는 데는 더 큰 시간이 걸릴 텐데 너가 그 감정을 얼른 추스리면 괜찮아질 거야 하길래 펑펑 울고 하소연하고 1시간 쉬고 자리에 와서 일했어. 그리고 그대로 기절하고 병원 갔더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었음. 팀장색 아는 척 조지게 하더니 머쓱해하면서 웃더라. 아련하게 글을 읽다가 핸들 확 트는 거 보고 뿜었네. 따뜻해서 컵 손잡이에 낑겨있대. 남친이랑 헤어지고 3주를 내내 울었는데 눈이 계속 부어있다가 붓기 빠지니까 선명하고 예쁘게 자리 잡힌 속상이 생겼다. 쌍꺼풀 수술비 굳어서 떨떠름하고 거울 속에 내가 상당히 예뻐 보여서 마음에 듦. 웃기다. 쌍꺼풀 생긴 거 축하해. 진짜 광키다. 전남친의 마지막 선물. 마치 급한 것만 대충 해결해둔 내 인생 같음. 귀신은 진짜 위험한 거다. 만만하게 보면 안 됨.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데 거의 모든 귀신은 먼저 죽어있던 티라노사우루스 귀신한테 잡아먹힘. 그래서 소수가 아니면 귀신을 잘 못 보는 거임. 근데 멀쩡하게 구천을 돌아다닌다면 그건 리얼 위험한 놈이다. 상식적으로 티라노사우루스와 맨몸 전투를 해서 이긴 귀신이니까 사실상 명장류 최강이라 볼 수 있음. 조상님들이 귀신을 조심하라는 이유도 다 그것 때문이다. 캣타워 사줬잖아. 오,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요. 고등학교까진 교가 있잖아요. 대학도 있나요? 네, 있어요. 오호웅. 네, 있어요. 높은 산 깊은 곳 성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오, 대박. 뭔가 대박. 아빠 졸음운전 깨려고 겨울계절 악기 F 맞았다고 했는데 아빠가 놀라서 잠깸. 그리고 잠 깨워줘서 고맙다고 함. 아마도 내가 뻥친 줄 알았겠지만 진짜임. 지나가다 시선이 느껴져서 봤더니
얘들아, 내 한입 도넛 어때? 좀 귀엽지 않니? 도넛이야. 겁나 무서운데. 이과 학부를 나오게 되면 문장에 쓰는 강조어가 줄어든다. 어째서? 예를 들어 상당히, 매우, 대단히 같은 말을 타이핑할 때마다 학창시절 교수의 망령이 뒤에 서서 상당이라면 어느 정도, 그 매우는 수치화할 수 있나, 대단이라는 건 뭐와 비교해서 라고 속삭이거든. 이거 왜 이렇게 웃기지? 비가 아무리 와도 산책해서 날아갈 것 같이 좋아하는 시바견과 체념한 아저씨와 저 자식 멋지잖아 하고 쳐다보는 외식호기까지 삼위일체로 완벽해. 방금 병원에서 있었던 설. 글쓴이는 우유를 마시면 탈이 잘 나는 편임. 근데 어제 마신 커피 우유 때문인지 새벽부터 폭풍설사하고 겨우 잠들었다가 일어나서 직감적으로 병원에 가야함을 느꼈음. 부레부레 근처 병원에 갔으나 점심시간 또는 진료 끝 시내 쪽에 점심시간 없는 병원이 생각나서 그 병원으로 옴.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토요일인데도 이런지 생각보다 적적했음. 토요일 진료는 2시까지인데 이 정도 대기 인원이면 진료받겠거니 하고 접수하고 앉아있었음. 근데 전에도 글쓴 바 있지만 노키즈존은 식당이 아니라 병원에도 필요한 듯. 하. 배에선 화음에 맞춰 웨이브 방습을 펼치는데 맞은편 소파에 앉은 미치아 가동께서 계속 소리 지르고 정신없이 뛰어다님. 급기야 중앙 테이블에 진열해둔 잡지와 신문을 온 바닥에 패대기치기 시작함. 인상 박스고 그 아이를 쳐다보는데 그 아이가 더운지 윗도리를 벗어서 엄마한테 휙 던지는 거임. 어이없는 건 애엄마라는 사람이 휙 던진 윗도리를 다시 옆자리에 접어서 놓고는 소파에서 날뛰는 애를 통제시키지 않는 거임.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잡지만 읽음. 진짜 어린 엄마였음. 끽해야 대학생쯤. 미틀맘을 비난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처음으로 어릴 때 애 낳아서 개념이 없는 건가 하고 생각했음. 바로 애엄마를 향해서 애 좀 조용히 시키세요. 다른 사람들 피해 보잖아요. 하니까 힐끗 보더니 완전 무표정으로 아이 옷 밑자락을 쭉 당겨서 강제로 앉히더니 야 조용히 해 하고선 다시 잡지 읽는 거임. 나오지도 않은 군데 전이가 불타오름. 그 와중에 아이는 엄마 눈치 보다가 다시 탈출 성공하더니 휴지를 다 뽑아온 거임. 쓰지도 않을 휴지를. 다시 애엄마 향해서 아니 얘 관리 좀 하시라고요. 휴지 저렇게 하라고 갖다 놓은 거 아니고 지금 그쪽이 때문에 사람들 피해보지 않습니까? 하고 말함. 그 엄마 다시 무표정으로 애 향해서 휴지 뜯지 마라 하고 잡지 보는데 거기가 막혀서 할 말이듬. 어이없어서 멍 때릴 때쯤 아이가 물 달라고 칭얼대면서 간호사에게 뛰어감. 애 물 달라는데 끝까지 잡지만 읽고 방치잼. 그저 황당한 표정으로 다시 아이 보는데 간호사가 이제 엄마 주사까지 다 하셨어 함. 어떤 아줌마가 진료실에서 나오더니 아이 옷 정돈 하면서 집에 가자 함. 앞에 앉은 애엄 아니 무고한 학생은 유희 잡지만 읽음 사과했음 두 번 했음 눈 마주쳐서 세 번 했음 왜 내 이름 안 부름 집에 가고 싶음 서사머쯤. 본인의 웃긴 사연이나 직접 찍은 사진 등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음 웃짤동 영상에 소개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킹.